경북경찰청이 논란이 됐던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한 특별교육에 나섰습니다. 경북경찰청은 도내 학교 전담 경찰관 78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인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청소년 상담과 소통기법, 성인 지력 향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과 도덕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.